자, 이제 51페이지 권리의 주체죠. 자연인에서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권리의 주체에서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하게 되고요. 먼저 자연인부터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민법 3조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3조에 따른다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일단 출생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서를 취합니다. 그래서 엄마 몸에서 전부 다 나와야 사람이고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이 사망 시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맥박종지설에서 심장사설을 시합니다. 따라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시신이 되고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신, 시체는 뭐냐에 대해서 물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시신은 물건이다 끝인데, 출생하기 전에 존재를 우리가 태아라고 하는데, 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출생을 해야 권리 능력이 있고. 그러면 태아는 뭐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설은 태아를 엄마, 모, 신체의 일부로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태아 자체는 원칙적으로 독립해서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항상 그러냐, 이 문제. 네. 2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 해가지고 1.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입법주의 해가지고,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으로 카톨릭 국가가 취하고 있는데요.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다, 사람으로 이해하고요.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고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첫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 뭐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인정하냐면 상속권을 인정을 해줘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대습 상속이 인정이 되고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유유분이 인정된다는 것이니까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태아는 유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태아도 유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인 증여,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죠. 인지.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달라고 뭐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태아의 아버지가 태아인 상태에서 내 자식이다라고 태아를 뭐할 수는 있어요? 인지할 수는 있지만 태아 스스로가 법정 대리를 통해서 인지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무엇이 인정이 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3. 태아의 법적 지위에서 1번 정지 조건설 우측에 해제 조건설이 나오거든요. 일단 정지 조건설은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정조권은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정지조건설이니까 정지조건이니까 요 태아의 법적지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 능력이 없지만 출생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지조건설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해제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해제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제조건설은 뭘 의미하냐면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요 네 가지 사항이죠. 다만 얘가 출생하지 못한다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설이 돼요. 근데 학설은 좀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학설은 우리가 해제 조건설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 판례에 이 학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정지 조건설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고 해제 조건설은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는 말은 해제 조건설도 권리 능력이 유지가 되려면 그 태아가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이 태아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태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태아 자체에게 인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됐다, 사망하게 됐다면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행히 출생하긴 했지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때는 태아 상태에 당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 태아는 반드시 출생이 돼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풀어오면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죠?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이 되어야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출생 전부가 노출되는 순간이지 출생신고해야 권리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운전자 갑의 과실로에 의한 교통사고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됐어요. 그러면 태아가 사산됐다, 출산하지 못했다면 이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태아 을이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의뢰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어른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출생했으니까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상속권도 인정이 되니까 출생한 어른 갑에 대하여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출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 2항 행위 능력에서 총설 민법상의 능력에서 권리 능력은 했죠. 자, 권리 능력이 뭔가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의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어린아이,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몇 살까지 의사 무능력자고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12살 먹은 꼬마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똘똘한 친구라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띨띨한 친구면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취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이것도 대단히 애매한 거죠. 왜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소주 두 병을 먹어도 만취자가 아닐 수가 있고요.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만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뭐죠?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 무능력자 관련돼서 가장 명확한 사람은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죠. 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자연이니까 뭐가 인정되죠? 권리 능력이 인정되겠죠. 그렇지만 자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교재 보시다가 의사 능력의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해하신다면 의외로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러한 개념들은 아무래도 애매하기 때문에 요 의사 능력,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1번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누구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이번 제한 능력자의 제도의 취지는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고요. 3번 무효와 취소 이중의 인정이라는 말에 나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살 먹은 꼬마라면 명백히 미성년자니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미성년이란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5살 먹었다면 명백히 뭐 이거죠? 의사 무능력자죠. 따라서 이러한 갑은 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요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갑은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하든지 취소라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한 능력자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고 좀 교재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한 능력자는 누구냐면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는 누구냐면 19세 미만의 자죠. 자, 우리 민법은
19세부터 성년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8살까지는 미성년자, 19살부터는 성년자니까 19세 미만의 자가 미성년자가 되고요.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요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도 할 수가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고 요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돈 받는 겁니다. 설날에 삼촌이 와가지고 조카에게 용돈 5만 원을 줬어요. 그거는 물론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5만 원 받은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갑자기 떠오르진 않네요. 좀 그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처분이 허락된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자,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죠? 용돈 받은 거죠. 아버지가 한 달 용돈으로서 10만을 줬어요. 그 10만을 일일이 쓸 때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락된 영업행위죠. 자, 영업행위에 대해서 허락이 이루어졌다면 그 영업행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영업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대리도 얘기했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민법 117조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17살이죠. 17세 이상이라면 19세 미만이어서 18살이어서 아직 미성년자라더라도 독자적 유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무한책임사원이죠. 자, 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인데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근로계약이나 임금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진 않겠지만 하나 더 할까요? 여덟 번째 취소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건 뒤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냐면 피한정후견인이 있어요. 자,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피한정후견인이고요. 이러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후견인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지정해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한정 후견인도 뭐는 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용품이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이 누구냐면 능력이 뭐가 된 분이냐면 결여된 분이에요. 단순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 또는 동의를 받았지 않았든 묻지 않고 이분이 한 법률행위는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분도 법원에서 지정해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이분도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 세 가지입니다. 좀 비교해 보자고요. 자, 보시면 세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자, 피한정부터 볼게요. 원래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피한정 후견이고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뭐죠? 미성년자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못 받았든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나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일용품의 구입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 후견인이죠. 구별이 될 수 있나요? 다시 한번요. 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동의를 받아야지만 몇 가지 예외 없이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미성년자고요. 피성년 후견인. 동의를 받았든 못 받았든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 후견인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칙만 보면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미성년자. 동의를 받았든 못 받았든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원칙부터 먼저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좀 자세히 보죠. 자, 현재 미성년자부터 나오고 있죠. 자, 55페이지입니다. 자, 미성년자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19세 미만의 자 18살까지가 뭐가 돼요? 미성년자가 되고요. 2번 성년의제 제도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년자가 돼요.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1. 사실혼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자가 되는 것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2. 민법 영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공법상 영역에는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이 아닌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기셔서 3. 만약에 성년의제된 미성년자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친권자는 누가 되죠? 성년 의제가 된 부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중요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어. 예를 들어서 혼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했다 그래서 성년자였다가 다시 미성년자로 복귀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번 미성년자 행위 능력의 원칙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4번 동의 취소 뭐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에서 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에 얘가 나오는데 첫째 조심할 것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못한다. 왜냐하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돈이 생기긴 하지만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미성년자의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 판례는 뭐냐면 미성년자의 분양충고권 행사죠. 자, 아들인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부양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있죠. 그 다음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용도가 지정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학용품 사라 라고 했는데 이놈이 게임기를 샀어요.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용도에 위반됐더라도 상관이 없다. 용도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서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서 허락할 수 있고요. 영업에 대해서 허락이 이루어지면 그 영업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영업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라고 영업이 허락됐다면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행위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왜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17살이 넘었다면 유언행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법의 내용이지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임금청구도 독자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취소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 이제 피한정후견이 나오죠. 일단 개념 뭐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피한정후견인데 요건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하단에 맨 밑에 청구권자에서 넘겨보시면 나오죠. 일단 누가 한정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A.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B. 후견인, 후견감독인. C.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정법원에서 가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을 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61페이지 오시면 누가 나옵니까?
피성년후견이 나오죠. 누군가요? 개념.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성년후견이고요. 능력은 어떻습니까?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안 받았든 피성년후견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다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지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3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죠?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됩니다.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X입니다. 직권으로 못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3번.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 향하여 행위 능력 회복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죠.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특정후견 심판이 나오는데 자 일단 특정후견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14조의 2의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뭐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심판은 언제 하냐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게 되는 것이 뭐죠? 특정 후견 심판이고요. 3항을 보시면 특정 후견 심판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어떤 사무에 대해서 하는지가 정해지고요. 나머지 것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특정 후견 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이 소멸되거나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63페이지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나오는데 일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겠죠. 그래서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인데 이러한 친권 행사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한 부모만 어머니가 혼자거나 아버지가 혼자 하게 되면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중간에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친권자와 미성년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친권자의 대리권은 없고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을 친권자가 요 갑으로부터 요 건물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유리하고 을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대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특별 대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 특별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와봐요. 이제 후견인이 나오죠. 자,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면 이제는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고, 뭐, 후견인의 순서가 나온다.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뭐죠?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는 결국 뭐죠? 후견인이 뭐가 되겠어요? 법정대리인이 될 것이고 우측에 보시면 4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제한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성년후견인이다. 그리고 을이 뭐죠? 후견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지는 않는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요 갑의 재산을 항상 빼돌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후견인을 선임할 때 누굴 선임하냐면 후견 감독인이라는 것을 선임하고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지만 중요한 내용의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기 위해서 또는 동의를 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상단에 보시면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병호의 목적을 하는 행위 5. 소송 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 쓰는 또는 포기 또 상속 재산에 관한 분할에 관한 협의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죠? 4번이죠.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따라서 만약에 요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정가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번 법정대리인의 권한 동의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는데 조심할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후견 감독인 해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66페이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